1D1A. 1B 사이퍼. 사이퍼 B. 최근 아시아 서버에 핵이 또 풀렸는지 핵을 피하려 도쿄 서버에서만 게임을 돌리는데도 화면 속 전적 중 5판이 핵쟁이를 만난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멘탈을 잡고 한 판을 더 돌렸는데 적팀 체인버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 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위치를 다 알고 찍고 나오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샷에 계속해서 죽다 보니까 핵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결국 게임을 개같이 쳐발리고 전적을 검색해봤습니다. 아, KJ1.87 이 새끼도 핵쟁이였네 결국에는. 괜찮아 괜찮아, 뭐 일상이잖아. 발로라트 핵 많은 건 그러려니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먹고 살 거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같은 거 어쩔 수가 없잖아. 아는데 코치님 말씀대로 갓겜은 항상 핵, 매크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여서인지 총은 더럽게 안 맞았고 오랜만에 그걸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 이게 왜 안 맞나? 아, 전선이나 바꿀까 그냥. 존나 오랜만에 삘 꽂힌 게 있어. 아, 해 해. 지금 역전하려면 뭔 짓이든지 못할까? 심신미약 상태라 에임이 좌우로 마구 흔들리다 보니 1322 같은 안정감이 좋은 전선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 다행히 제 생각이 맞았는지 조준선을 바꾼 직후부터 총이 갑자기 잘 맞기 시작했고 곧이어 찾아온 클러치 타임. 아이스픽? 같이 있다. 길게 열어야 돼. 시간 없어. 한 명 남았습니다. 아, 벌써. 차가 안에 차고 피킹. 아, 뒤로 왔네. 설마 했는데. 어, 근데 잘 맞아. 나 나쁘지 않아.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결국 3대5로 지고 있던 게임을 한 라운드씩 따라잡으며 7대6 역전에 성공했고, 그래도 예전에 써봤던 조준선이라고 금세 적응을 완료했는지 후반전부터는 진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매매매매매. 나이스 받았게. 투맷 투맷. You have ulti right now, just use your ulti. 네이씨. 오, 빡세다 빡세. 1DD1A. 1B 사이퍼. 사이퍼 B, 사이퍼 B. 고해 고해 고해. 다운. 야, 잠깐 왜 이렇게 잘 맞냐. 했잖아 홍콩 와야 된다고. 그럼 이제 핵의 땅이 돼버렸어. 아,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조준선을 바꿔야 되는 운명인가 봐. 되지. 끝났다. 어.
아 이게 뭔가 잘 맞아서 기분은 좋은데 좀 묘하네. 아, 나 조준은 앞으로 안 바꾸려 그랬는데 또 이런 바꿀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불리하던 게임을 역전승하고 이번 판엔 적팀 레이나가 조금 핵냄새가 났었어가지고 혹시 모르는 마음에 부검을 또 해봤는데, 아니 혹시나 해서 보고 있었는데 적팀 레이나 막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 이게 헤드샷이랑 KD랑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리고 사실 요 전투도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시즌을 봤더니 실골이었어. 이 새끼도 핵쟁이였네. 핵쟁이 개팽고인 방금 나? 크로스웨어 바꾸고? 레전드인데? 알코치님, 적팀 레이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어? 팀 레이나? 오. 아까 좀 어이없는 원템 맞은 거 한번 빼면은? 오, 핵쟁이였어. 아 그래? 오. 오, 핵이 진짜 뒤지게 많긴 하네요. 예.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